아침 먹을 줄 아네. 뼈부터 뜯네. 대박이야. 아, 저렇게 맛있어? 아, 이 정도라고? 귀여워. 너무 맛있나 봐. 아니, 미니가 저 정도 리액션이면 너무 맛있는 건데. 너무 맛있나 봐. 행복한 표정. 너 맛있어? 아니, 족발 여기서 먹고 나서 원래 좋아했던 족발이 있었는데 그거 안 먹더라고요. 진짜. 응? 이것도. 미나, 오늘 어디 간다고 했지, 엄마가? 응? 어디 가요? 오늘 어디 갈 거야? 수영장. 어디? 수영장. 큰 소리를 말해봐. 어디? 수영장. 수영장 가요, 오늘? 거기 아, 그래서 옷을 이렇게 입었구나. 수영 엄청 열심히 할 거지? 그냥. 수영 많이 할 수 있어요? 나 미니가 수영 엄마?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배영도 하고 자영도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와, 좋겠다. 여름 바캉스. 아, 엄마. 어디야? 가족 같이 살려고 그래. 할 아빠는? 너 가족 하고 있지. 아. 너는 도착했어? 아니, 지금 시장에서 장 보고 있어. 금방 갈 거야. 수영자 이제 미리 엄마 가 계시고 제가 장 봐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 가평. 야, 좋다. 와, 저 안에 풀장이 있네. 아, 커플. 어, 아, 귀엽다. 아, 어머니, 아이고. 아, 아빠. 저게 원래 아버님 안경이에요? 네, 멋있어. 아주 좋아. 아, 귀여우시다. 어머, 이거 풀장이네. 아이고. 마당도 있고. 와. 아, 우리 오보다 좋다. 사람 많은 데를 못 가니까 실내로 간 거죠. 오우, 좋다. 어우, 시원하다. 아이고, 좋은 데 어떻구먼. 아주. 아주 미니 좋아하겠네, 미니. 시원하니 아주. 수영장도 있고. 엄청 좋아. 그릇도 다 있네. 역시 어머니 그릇부터 체크해. 어머님들은 저렇게 꼭 주방을, 놀러가서도 주방을 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양념도 다 있고. 요리를 하셔야 되니까. 다 여기 오고 있나요? 어느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누구랑 통화하시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어? 의인아 씨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배달, 뭐 배달 왔나? 어? 뭐지? 버스로. 아, 아닌데? 어, 트럭이 오네, 뭐. 택배? 아, 마트에서 배달해 주는 거 아닌가요? 뭐지? 어, 뭐야? 그래요. 여기다 하면 되겠네. 식자재. 출장뷔페. 아, 뭐야? 출장뷔페? 출장뷔페요? 아빠가? 아니, 아빠가 이렇게 저기 스태프분들 이렇게. 아빠가? 예. 네. 뭐야? 맛있는 거 갖고 가세요? 네,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75kg? 아빠 참치 이런 건가? 참치? 그러게, 참치. 내가 봐서 그쪽인 것 같아. 네, 뭐 해체해서, 해체해서 바로 먹는 그런. 네. 먹어봐야 알지, 먹어봐야. 아, 우와, 아, 뭐야, 뭐야, 어! 와, 뭐야, 뭐야, 어! 어머! 저 다이빙 하는 거. 어머! 어머, 너무 섹시하게 누워있어. 야. 아니, 나는 근데 이렇게 바베큐를 다 머리까지 있는지 몰랐어요, 저걸. 저걸 어디 머리에 있는 거 처음 봐. 난 머리에 저기. 아우, 신기하다. 뭐 빡빡하진 않을 것 같아. 멀렁멀렁하니 잘 넘어가게 생겼어. 나는 몰랐어.
안에 금손. 아이고야. 안주는 뭐 이런 거 하지만 충분하고 맛있게 생겼어. 이게 지금 이 돼지는 이게 마사지를 해야 이게 아주 제맛이 나. 옛날 말 그대로 돼지 한 마리 잡았네요. 돼지 한 마리 잡고. 돼지 한 마리 잡았네. 저 깜짝 놀랐어요, 가가지고. If you want a lover, do anything. And if you want a lover, do anything. 아주 밥이 비거니 아주 멋지게 잘 될 것 같아. 통돼지 바베큐? 가져오고 뭐 여러 셰프도 오고 아주 시큰 먹게끔 드십니다. 아버지 너무 좋으시다. 우리 유나 잘 부탁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쩐지 요즘 저 분량이 많아졌더라고. 스케트를 먹여놨어? 이렇게. 분량이 많아졌어. 우리 왔어. 빨리 와. 밀어. 아이고, 아빠. 빨라, 여기 와봐. 미니 봐. 바로 불러. 수영장 봤어. 아이, 그럼요. 수영만. 미니야, 옷 벗고 들어가. 들어가자. 아니, 남자야. 가만히 오랜만에 가가지고. 야. 아니, 방에 가서 옷 벗는 것도 아니야. 밖에서 그냥 벗고 바로 들어가려고. 우와, 냄새 죽인다. 야. 아니, 이거 이게 더운데, 이거. 몰랐죠, 유나 씨도. 몰랐어요. 어머, 어 벌써 입었어. 돼지 머리까지 저렇게 굳는 거야? 다 구워야지. 다 고소 아주 시큰. 아주 한 사흘 먹여야 되겠다. 이거 얼마나 구워야 돼? 6시간. 6시간? 지금 1시간 구웠어. 1시간 구웠는데 이렇게. 이제 익는 데를 이제 뜯어서 먹는 거야, 이거지. 아, 진짜로. 껍데기는 약간 바삭바삭하고 되게 맛있어. 맛있겠다. 우리 여기 수영복 잘 입자. 그 옷 입었어? 요즘에 수영장을 못 가다가 가니까 이렇게 좁은 수영장이라도 아주 그냥. 아, 좋죠. 엄청 미니 물 만났다,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수영장을 엄청 좋아해요. 엄마. 아우, 귀여워. 미니, 이제 잠수 해야지, 잠수. 잠수? 잠수를 되게 좋아해요. 우와. 우와! 수영선수 시켜야 되겠다. 막 이렇게 잠수를 하도 좋아하니까 제가 수영장에서 귀걸이가 빠진 거예요. 미나, 엄마 귀걸이 갖고 되게 기쁜 데였거든. 갑자기 들어가더니 귀걸이를 찾아왔어? 멋있다, 멋있다. 뭐든지 다 건져오는 스타일이라서. 그래, 그래. 설치한 거 뺐구나. 아, 감독님들이 넣어놓은 거. 빨리 가, 잠깐만. 목숨이다. 돌려서. 빨리 돌려놨어. 호흡이 좋은가 보다. 이거 봐, 어머, 물속에서 자유인이야. 진짜 너무 즐거워 보여요. 저희 미니 같은 친구들이 또 이렇게 고요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잠수를 하면은 완전 자기 혼자니까 되게 좋은가 봐요. 편안하고. 쟤 배고파. 얼른 밥 먹여야 돼. 아이고, 우리 어머니 또 열무김치 그냥 겉절이로 그냥 쓱쓱 묻혀서 아유. 아빠하고 둘이 비빔국수 먹고 미니는 간장으로 해주고. 부모님들은 이렇게 오면 남 챙겨 먹이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열무김치 저희도 다 심어서 하니까. 이거 시골에서 갖고 마늘로 해줘야 되겠다. 아빠가 따온 거야, 오이가. 이거 오이. 어디요? 따온 거 엄마가? 네. 아, 노지 오이. 일반 오이랑 틀려요. 비닐하우스 거 말고 노지. 너무 맛있어. 달아요, 달아. 거친지만 아주 단맛이 꽉 들어있는.
맛있겠어. 아, 또 나오네. 엄마들은 저렇게 맨손으로 해요. 그게 또 손맛이 또 맛있잖아요, 또 엄마들이. 아우, 맛있겠다. 큰일 났다. 간장국수. 간장국수. 오. 이렇게만 비벼도 맛있지. 아기 때부터 이 국수를 얼마나 많이 먹었냐, 성민이거든. 아우, 아우, 맛있다. 어, 민호 얼른 와. 맛있겠다. 아는 맛이 제일 무섭죠? 아빠 오시라 그래. 민호야, 아빠. 아빠. 민이는 밥 안 먹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냥 물놀이만 할 것 같아. 아빠, 이거 먹어. 알았어. 아, 손주밖에 몰라. 민호. 민아, 민이 밥 먹고 놀자. 물개 같아, 진짜 물개 같아. 물개 같아, 아우 귀여워.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제일 안 나와요. 아, 지금 물 때문에 환장해. 물 만난 뭐라고 하더니. 그럼 국수 먹어, 민아. 내비도. 내비도. 아우 맛있겠다. 엄마 맛. 아우 여름엔 진짜 열무국수. 이거 아빠가 딴 거야? 밭에서? 오이. 확실히 맛있다. 그걸로 반찬도 필요 없고 간단하게 딱 만들어서 한 끼 뜯 딱. 너무 맛있어. 민아! 민아 얼른 와, 국수 먹어. 아니, 먹을 게 있는데. 그 정도로 여기가 좋은 거예요. 빨리 와. 아, 나오네, 그래도. 일로 와, 이거 국수 먹고 또 놀고. 먹고 해, 먹고. 너무 많아. 조금씩 해야지. 조금씩. 조금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빨리 가야 되는 거야. 바빠. 얘 바빠. 가는데 가는 거 다들. 어머. 대박. 너무 잘 먹는다. 어머. 먹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누가 먹고 가야지, 민아. 아, 고민돼. 아우, 마음은 급해. 마음은 품장에 가 있고. 아니, 천천히 먹어보자. 밥은 먹어야 되겠고. 아이, 조심. 토한다, 또. 천천히. 천천히 먹어. 씹어서. 저기 물을 가고 싶어. 빨리 안 나니까. 급했어, 마음이. 먹으면서 지원해야 돼. 물 속에서 먹어요. 와, 진짜 오늘 제대로 하네. 아, 미치겠어, 정말. 미다, 엄마 들어갈게. 엄마 들어가서 놀자, 미다. 왜냐면 좀 놀아줘야 돼서. 잠깐 조금씩이라도 놀아줄 시켜야 되니까. 엄마. 아, 너무 배부른데, 이거? 아니, 민희 엄마 어떻게 애를 낳는데도 저런 몸매야? 애 낳은 지 오래됐어요. 나는 애가 없는데도 그래. 그리고 삼촌한테 꼭 붙어가지고. 아니, 참. 지금 어떡해.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아, 삼촌들 우리가. 엄청 좋아해요, 보니까. 아, 귀엽다. 너 귀엽다. 좋은가 봐, 좋은가 봐.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좋아.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딱 두 가지 다 있잖아요. 엄마, 물. 원래 죽어도 안 하거든요? 수영 보여달라 그러면? 어, 기분이 막 좋았나 보다, 엄청. 놀러 가가지고 지금.
뭐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더! 옳지! 옳지! 야, 조이런이 같다, 조이런이. 좁아서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대형, 이번엔. 이렇게, 이렇게. 기술만 들어가면 돼. 잘한다, 잘한다. 간다. 간다. 평영은? 평영까지? 와. 평영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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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 엄마 기분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장수를 잘하니까 저걸 잘하더라고요. 좋아요. 민희 엄마 울겠어. 아유, 우리 민희 엄마.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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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오. 이게 언제 때예요? 이제 최근에 쭉쭉 늘 때. 늘 때. 근데 이 아유, 상도 받았어. 상은 저희 3학년 때 킥봇 발차기 대회 나가가지고 3등 하더라고요. 평영을 너무 잘하는데요? 잠수를 잘하니까 평영을 잘하죠. 한 5년은 정말 물장구만 치다가 한 3년 전부터 조금씩 배우더니. 아니, 물 속에 들어갔을 때 표정하고 바깥에 나왔을 때 표정이 다른 거 같아요. 나중에는 진짜 좀 선수를 한번 시켜볼까요? 왜냐면 너무 좋아하니까, 물을. 네. 그래요.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좋아. 5, 4, 3, 2, 1, 땡. 이야. 귀여워요. 야. 흥준이었네, 흥준이 형. 아, 이거 난 이거 카메라 돌 때만 이런 줄 알았더니 눈 뜨자마자 저러는 거야. 아, 눈 뜨자마자 카메라가 있었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홍준이 형. 힙합. 아, 근데 잘해요. 잘하세요. 잘할 것 같아요. 손이 빠르시다. 딱딱스럽지가 않아. 예. 야. 야. 팀에서 많이 나왔던 그 집 아니에요? 언니랑 살던 그 집? 네. 그 집이네. 아, 그 집이네. 아, 예쁘다. 표정이. 아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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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을 때 항상 입을 좀 살짝 벌려야 되려고 그러는데. 표정이 거의 뭐. 이야. 뭐가 많아요. 아, 뭐 이 정도 요리하는 건 뭐 기본이죠, 뭐. 술잔가. 아, 건강 챙기고. 건강 챙기셔야죠. 와. 진짜 배터리. 야, 공주 침대. 공주 침대. 굉장히 많네요. 아, 화장품 맞아요. 진짜 많다. 이야. 자기 사진 저렇게 갖다 놓기 힘든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거지. 자기가 좋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누구 담아? 카메라 있잖아, 카메라가. 홈드레스 입으셨네요. 또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런 게 되게 생소한 적이 평소랑에서 처음 보는 적이. 아, 이거 하고 또 들어가? 또 나와? 지나가는 게 아니야? 어디가 어디가? 나갔는데.
이러고 마트가? 아 이러고 집 앞 집 밖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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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데 뭔가 분위기가 신기하다. 이거 어디야? 헬로 안녕하십니까? 하이하이. 아 단골이구나. 딸기 많이 넣어주세요. 근데 저희 손님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쓴다. 손님들도 신경을 안 써. 이거 사진 어딨어? 떨어져가지고. 아, 뭐지? 이거 오늘 다시 부채이야? 토스트 어때? 요즘 반응 어때? 어? 반응 어때? 진짜 너무 너무 간섭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거기 토스트에 뭐 추가할 만한 거나 뭐 그냥 그대로 나가도 되겠어? 아니면 저 아니 아니 어? 이거 사장 아니야? 진짜야? 운영하는 거예요? 아, 아 그냥 손님이 아니네. 아 운영하는데. 아, 오 직접 운영하시는 거구나. 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가서 콜라 남기고 와야겠네요. 아, 그래 콜라 남기고 가. 네네. 이거를 더 뿌리자. 완전 그 여기 아이스크림에 굴려서 나가는 건 어때? 아 예. 그치? 한번 굴려봐봐. 아. 어, 한번 굴려봐. 다 달라볼게요. 어, 다 달라볼게. 아. 재료는 아끼면 안 돼.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 사장님 포스가 느껴지네요. 아까도 옷도 그렇게 입으신 것 같아. 사장님처럼. 어, 맛있겠다. 이게 많이 먹혀야 맛있을 것 같아. 어, 이런 거를 개발을 다 하시네. 그치. 네, 좀 훨씬 더 맛있어 보이지. 어, 맛있겠다.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이런 군것질류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어, 이거 너무 맛있겠다. 디저트. 이야. 좋아요. 여러분들 아이디어 있으면 계속 쭉쭉쭉쭉. 내주세요. 네. 화장실 가. 아. 화장실 점검하러 또 가? 아니, 거울 보러. 셀카. 화장실. 핸드폰 용량이 이뻐요? 어디에요, 여기? 어디가? 어, 뭐야? 어, 뭐야? 거울에 문이 있네. 어딜까? 어머, 어머. 우와, 우와, 우와. 이런 데가 있어? 건물 2층으로? 신기하다. 아, 이거 아이디어. 자기 어떤 공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우 씨. 안녕하세요. 오. 자, 여러분, 무시하 씨. 아이, 제이. 홍진영의 사장은 홍진영, 네. 강다니의 사장은 강다니. 네, 나만 소속사 있구나.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또 뭐가 있어요? 완전 내 스타일인데? 너무 좋다. 대단하시다. 정말 자기사진 많다. 눈 돌리면 다 자기사진. 이쁘네요. 진짜 이쁘네요. 아 근데 이렇게 나만의 공간 꾸며놓으면 진짜 뿌듯하시겠다.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막 느껴져요. 집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왜냐면 제가 요때 그 사무실 만들 때 약간 심리적으로 좀 약간 힘든 시기여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나하나 신경을 다 썼어요 제가. 아 이거 오늘 밤에 리믹스 진짜 좋은데. 정말. 아 예.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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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에. 전 저렇게는 안 해요. 미안하네요. 전 저렇게는 안 해요. 오늘 밤에. 너무 자연스러워. 신경도 안 써요.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나는데. 이게 업무예요? 시작이구나. 아, 왜 그래. 좋고. 어,
너무 신난다. 어떻게 미치겠다. 너무 신난다. 제가 나는... 즐거워야 직원들도 즐거워. 직원들 위해서 와. 직원들 신경도 안 써. 내가 네 누나야. 야. 아니 또 연습을 많이 평소에 해놓으셔야 되니까. 연습하시는 거구나. 눈눈내 나. 내가 누나. 눈내 나. 내가 누나. 아, 그만 놀아야겠다. 아 역시 음악과 함께하는 하루는 굉장히 상쾌도하다. 아, 저런 맞아. 소리 안 들리면 오히려 더 긴장할 것 같은데. 맞아, 맞아. 기분 안 좋은 일인데. 저는 항상 조용하면 잔대요. 조용하면 자는 거래. 그냥 기절한 거래. 노래 부르지. 작업했던 노래다. 작사 작곡도 다 하잖아요. 곡이 되게 좋더라고요. 웃음이 찬나는 야, 결제를 하긴 하는구나. 하죠. 돈 나가는 거 해야죠. 하죠. 직접 결제해요? 네. 오, 멋있다, 멋있다. 와. 어, 철아, 이거 들어봐. 갑자기? 근데 저도 이런. 저도 노래 나오면 무조건 들려드려요. 어때요? 진짜 별로면, 아, 누나 진짜 개별로요. 막 이렇게 말해야 돼. 진짜 개별로요. 막 이렇게 말해야 돼. 억지로 좋다고는 하지 마. 네. 계속 저렇게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개별로예요? 전주부터 좋지. 아, 눈이 제일 청소가. 왠지 그대와 부담. 결제를 바랍니다. 아니, 그냥 솔직한 평을 말씀해. 진짜 진짜 그러면 아, 개별로예요. 개별로예요. 막 이렇게 맞지? 처음에 동요 느낌이. 동요 느낌 있는데? 아니 커플링은 내 방송이잖아요. 원래 커플링 아니 잠깐만 커플링 원래 네 번의 손가락 아니에요? 기분 안 좋은데. 아, 미안해요. 노래는 좋은데 안무가. 아 노래가 노래는 좋은데 안무가 기분 나쁜데. 노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축가로 좋을 것 같아요. 어, 딱 맞췄어. 그거예요. 축가 그 결명으로 만든 거예요. 그만 나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답을 정해놓고. 정말 축가를 생각한 거 맞는 거군요. 자, 여러분 회의합시다. 아, 회의를 이제 해요? 회의합시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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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약간 그 뭐라 그러나, 저 유령회사 같은 느낌 많이 나요. 어? 약간 다단계? 다단계 있잖아. 누가 말씀하실 건가요? 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편수토랑 우승 전략이야. 편수토랑 우승 전략? 와, 무서워. 뭐야. 아, 여기도 사단이 있는데요? 저희가 완전 사단 조직으로 움직이네. 아, 정말. 저희 이거 일단 호평 사례인데요.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야, 야, 이 실패 사례를 직원들이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와.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실게요. 보르시라면 유명하죠. 어?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자기 러시아 만든 보르시라면이라는 건데 이제 심사평을 들어보자면 사실 색깔이 조금 형성적인 게 문제. 사실 색깔이 조금 형성적인 게 문제. 아니 왜 그러세요 나한테? 저런 얘기 나오는데 아니 음식이 막 무슨 딸이 바나나 튀김이죠. 아 실패작이죠. 정말 맛있어요. 프라이드 바나나 튀김. 이번 주는 한 주 쉬시죠. 이번 주는 한 주 쉬시죠. 아, 그게 웃을 수가 없죠. 내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만만치 않다.
이야, 정말 잘 만들어. 저 보면 약간 심사평을 약간 독설로 딱 할면 다 하시더라고.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혹평을 이제 대표님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들으면? 네. 갑자기 와 색깔 진짜 혐오스러워요. 이러면 어떡해. 그럼 프로그램 이름 회의하는 거 혐오스러워요. 이러면 아 진짜 심사 위원님들 발언도 혐오스럽습니다. 농담 아 정말. 들어와 네, 들어와. 이거예요. 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자면 네. 저희 이번 주제 다들 들으셨죠. 네, 안주라고 하는데 술을 안 드시는데. 네, 술을 안 드시는데. 술은 안 먹지만 안주빨은 잘 세웠어요. 맞아. 안주는 굉장히 뭐 잘 안 되는 집에서 다 먹어봤기 때문에 술 많이 드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안주를 많이 먹었어요. 전략적이다 진짜. 전략적이에요. 그러니까 안주는 무조건 내가 잘 만들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소주 맥주 막걸리는 변하지가 않잖아. 근데 거기에 따른 안주도 사실 퓨전 안주보다는 익숙한 게 더 잘 나간다? 안전한 거. 익숙함이야. 익숙함. 익숙하면서 맛을 잡아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 회의하는 남의 얘기는 안 돼. 근데 우리가 술안주 이렇게 보면 포장마차 가면 시켰던 것만 시켜, 어떻게 보면. 익숙한 거 맞아. 네네. 맨날 그거야, 보면. 실패가 없는 익숙한. 응. 저희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시죠? 어? 왜 웃지? 이게 뭐야? 뿡뿡의 세 명이라고. 저는 일부러 웃기려고 저렇게 쓰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먼저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차관님이 그렇게 쓰고 계셔서 저는 그렇게 쓰는 줄 알고 계속 끊는데 차관님이 그렇게 썼는데 나만 바르게 쓰기 또 좀 애매하죠. 아니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맞아. 이 정도까지 돌아다녔는데 만약에 꼬끌러 안 끼면 진짜 멍청한 거지. 미련한 거야 그거는. 알잖아. 그럼요. 미련한 사랑. 알고 있지만 이게 뭐든 느닷없이 차가울 그 아무 반응이 없어. 무반응이 너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잘 준비해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상으로 회의 마치겠습니다. 뭐가 무슨 결론을 낸 거야? 뭐예요? 익숙함. 마스크 잘 써라. 익숙함. 똑바로 써라. 어떻게 우리 음료수 좀 마실까요? 어, 그럴까요? 네. 뭐야? 이거 저희가 요새 먹는 간식이거든요. 이게 SNS에서 유행이래요. 저게 또 뭐예요? 티 같은 거에 가루에 티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는 게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이거. 아, 이게 아이스크림처럼 밑에서부터 딱 올리면 어, 이거 진짜. 아니 근데 맛있더라고요. 괜찮겠다. 오! 아이스크림이랑 똑같죠? 와 이거 진짜 아이디어다. 그렇죠. 이거 진짜 맛있다. 탕비실 한번 가봐야겠는데? 제가 여러분들 시장하실 수 있으니까 라면이랑 참치랑 우리가 시리얼을 한 번에 다 들어오셔야 돼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 라면을 좋아해서 네. 아니 마장면도 있어요. 마장면 파래탕면 있어. 파래탕면. 와 복지가 되게 좋네요. 어? 아니 사무실에 막창이 맞나요? 막창? 막창. 아, 저희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매운 게 땡기니까. 그래요? 필수 음식이죠. 어, 굉장히 오해스러운데 좀 그럴싸하네요. 어, 크림 쫄면. 잘 먹어야 또 능률이 네,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또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저, 아, 네. 아, 크림 쫄면 맛있어.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언니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막창은 제가 또. 좋지 않았거든요. 어. 진짜 아. 맛있어요. 직원들이. 이거 완벽하게 이 막창은 완벽하게 술안주네. 어 요새 진짜 잘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잘 나와. 이거 진짜 어, 맛있습니다. 이게 그 크림 쫄면. 크림 쫄면 진짜 맛있더라고. 아, 또, 너무 맛있어 아, 보이는데 막 먹고 싶다. 싶다. 배고프다. 맛있어요? 맛있죠 저건 뭐.
맛있더라고요. 아, 막창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아, 근데 편의점에서 역시. 파는 곳에 이런 거 맛있구나. 아니, 와. 내가 처음 먹어보거든? 왠지 냄새 날 것 같은데, 왠지. 그냥 더 먹어야겠다. 배고프다. 맛있어요. 불맛 나. 맛있어. 불맛 나죠? 그러면 이거 위에 부어버리자. 부어서 한 번에. 한 번에. 이걸 섞어요? 와, 맛있겠다. 이렇게 괜찮다, 괜찮다. 섞어. 쉐키. 섞어 먹었더니 맛있죠? 맛있더라. 맛있을 것 같아요. 괜찮다. 괜찮다. 앵귤이 막창. 이거 콜라보 괜찮네. 앵귤이 막창. 맛있어요? 이거요? 맛있어요? 이건가요? 맛있겠다, 이렇게. 오. 야. 막창 쫄깃쫄깃하게 씹히면서. 와. 괜찮지? 진짜 맛있어. 괜찮네. 맛있다. 괜찮다. 진짜 최고다. 이렇게 먹어도 사람들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새롭다. 약간 이런 거 없었어. 네, 맞아요. 언니는 마음을 정했어, 마음을. 어? 정했어요? 내 마음은 정했는데 일단 집에 가서 요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마음 정했어.